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영입니다. 오늘 토니 링크에 대해서 다뤄드릴 건데요. 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네, 최근에 52주 신고가 최고 3,970원을 터치하고 현재 거의 상패가 되나 싶을 정도로 급락을 해줬는데요. 자,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자, 우리 주주님들 되게 걱정이 크시고. 네, 이 걱정보다는 솔직히 정말 이 공포감에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약 3일 만에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이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앞으로 이 포니링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왜 이렇게 하락이 있었는지 영상에서 다뤄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이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포니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포니 AI 파트너사로 이 포니 AI는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이 포니 AI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 자율주행 산업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주요 사업 분야로는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및 로봇 택시, 로봇 트럭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이 중국 일부 지역에서 약 300여 대의 로봇 택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니 AI는 최근 미국 증권시장 상장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으며, 유럽 및 중동 국가 등으로 시장을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니 AI에서 지금 이 포니 링크에 대한 이 지분도 갖고 있는데요. 지분은 현재는 약 2.93%이지만 점차 주식 비율을 높여갈 계획인데, 이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참여 예정이었던 이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식 외에 약 150억 원을 주식에 장내 매입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 8일까지 있었던 너무나 좋은 호재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이 충분했고, 여기서 더 이런 식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반대로 급락이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짐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 신산업을 추진 중인 이 포니링크는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주가 급락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내부 요인과는 무관하다고, 회사 측에 따르면 이 포니링크는 최근 주가 급락 사태가 기존 사업, 회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과는 연관이 없으며 특정 증권사를 통한 매도세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이유는 즉슨, 자, 우리가 또볼수 있는 건이 거래량과 매매 동향이겠죠? 네, 보시다시피 네, 이 매수 물량에 비해서 이 나간 매도 물량은 현저히 적다라는 것이고요. 이 개인이 털고 나간 이 물량을 외인이 이번에 이 87만 5천 주를 매수를 하면서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외인이 받아먹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타 범인이 예전부터 물량을 모아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현재 이런 구간이 개미털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 이로써 이 물량 소화까지 개미털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자, 이로써 물량 소화까지 외인이 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하락에, 이렇게 급락하는 하락에 외인의 매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떠한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던 이 상황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좀 보탬이 되시라고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4674-9671 하나로,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3,300원대에 있는 이 종목을 8월달 안에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데,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빨라도 8월달, 늦어도 9월달 중순에는 이 3,300원대에 있는 이 종목을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제 개인번호로 문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얼른
빨리 문자를 주셔야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 포니링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이 포니링크는 경기 성남에 위치한 이 오퍼레이션 허브에서 이 자율주행 차량의 개조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화성 이 KCT에서 보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자율주행 인증을 위한 이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자, 오는 10월에는 강남 자율주행 시범 지구에서의 운행을 목표로 순조롭게 지금 준비 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한 만큼 기업 성장성마저 굉장히 뚜렷한 부분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하락으로 뭐 상패다 뭐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너무 동요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뚜렷한 호재들이 많은데 현재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포니 AI, 이 포니 AI에서 이 150억 장내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포니 AI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구간이 왔죠. 네, 저평가가 됐으니까. 또이 50억 규모의 유상 증자까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니 AI 입장에서는 지분 늘리기에 지금보다 좋은 시점은 없는 거죠. 자, 안 그래도 매수를 하려 했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으니까 아주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포니 AI가 지분을 늘리려고 일부러 주가를 하락을 시켰다는 이런 찌라시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 이런 공포스러운 개미 털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졌는데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말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 지금부터 이 포니 AI는 물량 매집에 들어갈 거고요. 뭐 15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더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정도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는 다시 떨어뜨렸던 이 주가를 끄집어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개미털기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요, 세력이 주가를 내리려고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방 추세를 그리면서 내리는데, 자, 이거와 같이 주가를 크게 내리면서 급락을 줄 때는요, 개미들에게 이 공포감을 주게 하려는 이 의도와 그에 따라서 물량을 던지게 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아, 예를 들어서 이 CCS 같은 종목에 자, 보시면 이게 CCS의 차트입니다. 왼쪽이 CCS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이날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바로 V자 반동을 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주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포니링크도 개미를 한번 이런 식으로 털고 나서 이런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포니 AI에서 지금 구간에서 150억 물량을 받아갈 거고 또 유상증자 50억도 있으니까 그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하락에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자,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자,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제가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이렇게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무료로 텔레그램 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바라지 않고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일 주도주, 용돈 종목으로서 두세 개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으로 매일같이 수익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한데요. 처음부터 많은 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해보세요. 진행은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100만 원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요. 자, 200만 원으로 400만 원, 400만 원으로 8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 3,200만 원씩 수익을 내셔서 이때부터는 3,200만 원씩 출금을 하셔서 저축도 하시고 생활비의 보탬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현재 텔레그램 방 안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텔레그램방 안에서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스캘핑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도 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니링크의 제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개미 털기에 털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장 굉장히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주주 여러분들 보시면 매수는 정말 쉬운데요. 이 매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을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 배 아플 것 같은데? 아, 이런 마음에 매도를 못할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손실 중이시라면 손절했는데 내가 손절하자마자 오르면 어떡하지? 자, 이런 우려와 불안감에 매도에 대해서 정말 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신중한 매도에 대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충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각 없이 이런 매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간에서인데요. 이런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세력입니다. 세력.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개미 털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도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서 언제 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요. 아니면 갖고는 있는데 언제 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헷갈리시고,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포니링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종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참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루한 행복 속에서 갑작스러운 이 급락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고민이실 텐데,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 있는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처럼 전업이 아니신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뭐 주부, 학생, 뭐 사업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각 사항별 대응책까지 정리해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이 최종 목표가와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1차 매수가 그리고 안전한 이 매수가들까지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 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을 더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010 4674 967 하나로 간단하게 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이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이 추후에 있을 우리 포니 링크에 이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건 당연히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어떠한 이 금전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는 것만큼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요. 1초도 안 걸리니까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많이 알고리즘을 타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니 링크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드렸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상황 굉장히 힘들고 지치실 텐데 저와 함께 대응에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이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니링크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선물 종목 이런 종목으로도 같이 수익을 양방향으로 내시면서 이 손실에 대해서 그 폭을 많이 줄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건배사였습니다.